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참치 비엔나 소세지 김치 볶음밥. 캡사이신 두 스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두개 있고요. 여기는 굽지 않은 생김, 그리고 여기는 된장찌개입니다. 그리고 좀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만 넣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좀 치우고. 아, 요거는 파인애플 식초예요. 비벼볼까요? 맛있겠다. 화면 앞에 가서 인사하고 왔죠.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제가 한게 아니죠. 김치가 다한 거죠. 소리가 너무 나서 이걸 낼게요. 신났어. 기분 좋아.
참치는 100g짜린가? 두통 났거든요. 너무 좋았다. 먹고 칠게요. 너무 배가 고팠어. 맛있다. 고추씨 예. 아, 진짜 맛있다. 베나 소시지를 되게 통통한 걸 썼어요. 어디까지? 와, 맛있어. 누군가 해줘서 제가 맛있게 먹으면 더 보기 좋긴 한데, 그쵸? 저 혼자 만들고 저 혼자 막 맛있게 먹으니까 의아할 수는 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거라 맛있어요. 전 제 입맛을 아니까. 짱. 아껴왔던 계란. 마지막 한 장. 쏴. 아, 맛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긴 했거든요. 딱그 먹고 싶었을 때 상상하던 그 맛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참치랑 김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 비엔나 소시지랑 캡사이신, 청양고추, 계란까지, 그리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완벽했습니다. 된장찌개도 순수하게 끓였어요. 맛있었고. 그리고 김도 제가 좋아하는 거죠. 파인애플 식초도 처음에는 좀 셨었는데 지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을 이겨내자고요. 파이팅! 안녕, 오즈 사랑해요.